좀 뒤로 와주세요. 아, 예. 카메라 다 그냥 키가 커져갖고. 유튜브 친구들, 아프리카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BJ 김유다. BJ 진상 처리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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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친구들, 오늘은 티뉴다의 쿡방인데, 티버는 지금 잠시 재료를 사러 갔어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게, 제가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BJ 진상 처리반. 아프리카에서 야외 방송과 앞으로 쿡방을 담당하신 진상 처리반님이고요. 네.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네. 이분이 일본에서 현지에서 연매출 순수익 1억, 네. 아, 연 순수익 1억, 매출이 3억 이상, 네. 운영을 직접 운영, 시간 네, 운영하 계시죠. 예, 예, 예. 거기서 인기가 가장 많은 메뉴인 해물파전과, 네, 해물파전. 그 다음 본인이 직접 개발하신 치즈전, 치즈전. 그리고 떡볶이까지 네. 오늘 완벽하게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드는 네. 방법을. 예. 네, 만드는 방법. 네. 간단히 한마디 하나, 해주시죠. 하나. 제가 그 일본에서도 음식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계량하는 네. 거는 다 간단할 겁니다. 저는 이제 스푼, 네. 이제 그 커피 먹는 스푼이랑 네. 이제 밥 먹는 숟가락으로 계량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집에서 따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것도 안 들어봤다고? 자, 자,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적을게요. 네, 제가 적도 조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다들, 형님, 그, 밥 먹는 스푼 다 있어요. 아, 예, 그, 네. 그, 있어, 그거 있어. 밥 먹는 스푼 예, 있죠? 밥 먹는 스푼으로 네. 하면 되죠. 밥 먹는 스푼이면 되죠. 형, 지금 멘탈 나가신 것 같은데, 아니죠? 아, 아니요, 괜찮아. 아니, 난 네. 이제, 나는, 이제 그 스푼이 없어도 아는데 네, 네. 이제 우리 여러분들 쿡방이면 그러면...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게 있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편하긴 하죠. 그걸로 하면 됐죠. 밥 먹는 스푼으로 형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저는 지금 이제 찌진 반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찌진 반죽. 아니 근데 형님 해물파전은 일본에서 똑같이 해물파전이라 불러요? 이제 그 오코노미야키라고 일본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단은 찌짐이라는 것 자체가 순수 한국말이다 보니까 네. 거의 뭐 카이센이 이제 일본말로 해물이 뭐 그런 식으로 뭐 찌짐이라고 하죠. 찌짐이 떡볶이 같은 거 순수 음식이 우리나라 거다 보니까 네. 순두부찌개도 순수 우리말로 쓰고 잡채도 순수 우리말 김밥도 그렇게 김밥이라고 아 그럼 가서 그냥 잡채 김밥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말을 제가 그렇게 해요. 왜요? 아, 또 철조가 올게 너무 고맙고 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옆에 조수로서 부침가루 이제 맞죠? 네. 부침가루랑 이제 물이랑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 대충 그거 해도 뒤에 근데 이거 저는 맨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물대중을 눈으로 하잖아요. 계속 네. 해보니까 근데 뒤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이 몇 그램에 물을 얼마 정도 넣으세요 이러면은 그대로 진짜 바삭바삭하게 잘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괜히 혼자서 하지 말고 네. 뒤에 이제 메뉴 네네네네네. 설명을 메뉴를 보면 자리 있다.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게 왜냐면 이제 파전 이거 반죽할 때 사람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거 그 걸쭉한 그걸 못 만드니까 찐득찐득한 이 느낌이 약간 꾸적꾸적한 느낌 네네네. 그런 걸 해야 바삭하고 물이 많아져 버리면 조금 질척하다고 해야 되나? 와 여기서 연매출 아 연순수익 1억의 비법 근데 꾸적꾸적하게 해라 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얼음을 좀 넣거나 아니면 미리 반죽을 만들어서 냉장고에다가 하루 정도 쟁여 놓으면 아. 시원해져요 그러면 또 구울 때 또 더 바삭 내가 빵 만드는 걸 빵 반죽이 비슷하네요 튀김 만들 때도 그 얼음 넣어서 튀기는 것 자체가 저는 항상 우리 방송에서도 시청자들이 많이 봤지만 이런 PT병에다가 미리 만들어서 깔때기를 써가지고 넣어서 그걸 냉장고에다가 계속 넣어둬요 아 그냥 이게 순식간에 구할 수 있는 페트병으로 네네네 왜냐면 이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손님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만들기도 쉽고 오 그런 게 조금 포인트 조금 시원하게 하면은 잘 돼요 그럼 더 맛있습니까? 더 바삭바삭하게 구워져요. 아 바삭바삭하게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튀김도 예. 그 바삭바삭한 튀김집이 있고 그냥 눅눅한 튀김집이 있잖아요. 네. 아마 그 차일 거예요. 아니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곤란한데 형님 있잖아요. 부목충이에요? 찐목충이에요? 탕수육? 탕수육이 근데 이게 잘못된 그 상식이 뭐냐면 네. 찍먹이랑 부먹이랑 그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요 대답해주세요. 찍먹이에요? 부먹이에요? 저는 찍어 먹어요. 아 실수하시네 진짜. 근데 원래 탕수육은 만들어서 나오는 거 알죠? 네. 양념 찍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찍먹 부먹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별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된 것 같고 원래 탕수육은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아 실수하시네 찍어 드시는구나 네 저는 찍어요 아 제가 앞으로 연락하지 맙시다 저 제가 찍먹축이랑 얘기 자체를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찍어서 그 안 찍히진 반대로 간장을 찍거든요 아 왜냐면은 그 간장 잘 안 찍히잖아요 알죠? 간장 잘 안 찍히는 거 알죠? 그
소스에 찍으면 안 찍혀. 네, 맞아.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소스도 더러워지고. 네, 그래서 소스를 찍고 안 찍힌 반대로 간장을 찍어서 먹어요. 와, 이건 진짜 전형적인 완벽한 찍먹촉이네. 아, 진짜 저는 그렇게 진한 찍먹촉이네. 와, 뭐 피카츄가 라이츄 되듯이 찍먹을 약간 돌려서 찍어 먹네. 와, 근데 형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탕수육 부먹이에요. 아, 부먹 하세요? 예, 예. 그러면 좀 짜지 않아요? 아, 형 탕수육 부먹이에요. 무슨 소리 하세요? 아니, 저 짜가지고 그... 되게 맛없는 중국집을 많이 가시나 봐요. 제가 가는 중국집은 뿌려 먹어도 맛있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왜 부먹을 하신지 아세요? 탕수육 어디까지 먹어봤어요? 형님, 탕수육요? 1인분에 네. 5만원이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일 탕수육이라든지. 저 전부 다 먹어봤어요. 레몬, 사과 뭐 이런 거 다 먹어봤어요. 과일 탕수육부터 제가 찹쌀 탕수육, 아, 그 다음에 그냥 탕수육 다 먹어봤어요. 하기사 그 먹방을 자주 하시니까. 네, 예. 하기사. 그 왜 부먹을 먹는지 압니까, 형님? 예. 부먹은요, 그 튀김의 바삭함과 그 사람들 눅눅하다는 그 느낌 사이에 촉촉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그렇죠. 딱 좀. 그때를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 근데 찹쌀 탕수육은 부먹이 맛있겠다. 맞아요. 아니요, 네. 다 맛있어요. 다 부먹이 맛있어요. 찹쌀 탕수육은 정말 부먹이 맛있겠네요. 그럼 네. 쫄깃쫄깃한 맛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자기는 부먹이다 찍먹이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요리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봅니다. 그냥 부먹. 형이 코카콜라 펩시랑 뭐 좋아해요? 저는 그 저 뭐 제로밖에 안 먹어가지고. 와, 진짜 오래 사시려고 하시네. 저 약간만 뒤로 갈까요? 형님, 네. 형님이 키가 커가지고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네, 될 것 같아요. 아니 형님, 아니 아, 제로밖에 안 드세요? 탄산수 하나 드릴까요? 이거 네, 제로 칼로리. 탄산수 좋아하죠. 이거 잠깐 적도 없어. 듣다 오는 날씨 진짜 좋더라. 자, 여기 있습니다. 네. 탄산수 하나 드시고요. 배고파 죽겠어. 빨리 해줄게, 빨리 해줄게. 잘 먹겠어. 빨리 해주세요. 자. 오늘의 재현님들 저희가 해물파전을 만드는데 재료 소개 제가 그럼 적고 있는 거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 카메라에 대고 재료 소개가 네, 재료 소개.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우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거 저 부추. 부추. 이 부추랑 양파로 파전을 구워내고 그 다음에 이제 떡볶이 할 때는 이제 그냥 우리 간단한 요 오뎅 구할 수 있잖아요. 오뎅이랑 그 다음에 떡볶이 그리고 이제 치즈전을 만들 때 쓴 치즈 그리고 양배추가 들어가 맛있어요. 양배추를 넣으면 이제 아삭한 맛이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요리를 또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는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제 야채 넣는 방법부터 해서 야채 넣는 순서가 야채를 넣는 방법이랑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가, 예, 순서가 있으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예. 순서에 따라서 식감이 오징어 오징어 이거 사온 거예요? 예예예 예. 아 손질을 다 해오셨네? 저희 어머니가 손질을 해주셨어요. 아, 손질하는 것도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아 예 그렇죠. 아 300개 묻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손질하는 거 보여준다고 했는데 커피는 달다. 아, 커피는 달다님 감사합니다. 어, 커피는 달다님 요즘에 리니지 접으셨나? 리니지 리볼루션이 사람을 다 망쳐놨어.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재료는 진짜 간단하네요, 맞죠? 네, 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근데 야채는 어떻게 누가 구하신 거예요, 이거 부추는? 저희 어머니가요. 아, 어머님이. 네, 예. 왜냐면 제가 수요 주변에 그게 없어가지고 마트가 없어가지고 그럼 어머님이 사다 주신 거예요? 네,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배달까지 해주셨어요. 아, 커피는 달다지님 200개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커피님. 300개 200개 100개 많게 터지는 거 아니에요? 설마 설마가 진짜입니다 형님. 에 저분이 300개 200개 100개 만 개? 저분이 그래도 그러게 한데 좀 오 자 일단 저 티바 이거 카메라 좀 쓰는 거 좀 보여줄래? 자 보통 이게 이제 한 이 정도가 아마 한 다닐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거의 끝부분이 네. 이제 이 음식을 좋아하는 종류도 있잖아요. 제가 대파로 그걸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파전. 아 맞아. 왜냐면 김치도 네. 꼬다리 좋아하는 네네네네, 사람 있고 네네, 맞아요, 맞아요. 줄기 부분 좋아하는 네.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파 향을 좋아하는 분이면 뒤쪽 편이 들어가면 좋고 네. 파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면 앞쪽 부분이 부드러우니까 그냥 네. 식감만 살려주기 딱 국밥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국밥 보면 거의 끄트머리 들어가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은 입에서 그냥 아무 식감 없이 그냥 조금 향도 덜 나고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만약에 이 파가 들어갔다 생각해요. 끝부분 그러면 향이 나요. 맞다. 그럼 그러니까, 진짜 국밥이면 먹는데 약간 팥국 먹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요리 먹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해준다면 어린애들이 먹는 거는 이쪽이 좋을 거고 아 어린애들 파를 네. 좀 싫어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먹기에는 아마 뒷부분이 식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좋을 그리고 어른들은 또 이제 파 같은 걸 되게 좋아하시니까 네. 이게 약간 그래도 진짜 사소한 건데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팁이구나. 네, 네, 네. 왜냐면 어린애들도 파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이제 저희가 집들이를 하는데 애들이 많이 놀러 와.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애들이 어른 섞여오면 어른들 거 따로 굽고 애들 거 따로 구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페트병에다가 너 페트병에 넣어놓으란 게 그거예요. 그때 만들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해물파전 보면은 보통 우리 시중에 가서 파는 거 보면 해물파전 만들어 놓고 버리잖아요. 네네네. 드럼통에. 그러면은 만약에 김치전 해주세요 하면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페트병에 넣으면 반죽 다 돼요. 반죽만 돼 있으니까 이게 김치전을 만들 수도 있고 치즈전도 만들 수도 있고 치즈전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페트병에 넣어놨을 때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일반 냉장고면 한 일주일은 가요. 와 그럼 일주일 내에 다 먹어야 되네요? 근데 해놓는 양에 따라 틀린 거잖아요. 아 맞네. 네. 조금만 해놔도 되니까. 네네네. 와 첫 꿀팁이다. 역시 그렇게 해가지고 가게를 해보셔서 있어요. 아 진짜로 약간 가게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확실히 약간 멘트가 네. 고급지네요 형님. 사장님 한번 썰어주시죠.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하면 돼요. 내가 왜 이거는 개인 취향이긴 한데 맞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해물파 동네 해물파전을 저 정말 싫어해요. 파 자체를 그렇게 하니까. 동네 해물파전은 그거 얘기인데 파 자체를 완전 그대로 넣어버리기 네. 때문에 안 자르고 이게 안 자르고 먹으면 이렇게 그냥 무슨 뭐지 뭐 국수 먹듯이 국수 먹듯이 이렇게 마셔야 돼. 네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한 이 정도만 자르면 돼. 단중에 한 3한 네. 5분의 3 정도? 네. 그 정도 넣는다고. 5분의 3만 잘라주고 나머지 이렇게 놔두고 있다. 이 파 이제 부추의 크기에 따라도 틀린데 이게 단 자체 조금 많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치즈 전이랑 해물 파전은 들어가는 게 똑같으니까 해물 빼고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 치즈 전이랑 해물 파전은 해물 빼고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부추랑 양파. 오. 그럼 간단하게 먼저 치즈전 한번 해볼까요? 치즈전을 먼저 해볼까요? 일단 네. 지금 농도 여기다 바로 넣으면 돼요. 농도하고 이런 네. 거는 네. 솔직히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꿉기에 따라 틀리니까. 아 꿉기가 제일 중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네. 물이 많든 물이 작든 이제 물이 많으면 잘 찢어져요. 근데 그걸 또 굽는 걸로 순화시킬 수 있어요. 야 그걸 좀 그거네. 사람이, 장인은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이거네요. 아니 그럼 뭐 사람이니까 물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물이 작게 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맨날 만드는 네. 게 그러니까 물이 작다고 생각하고 물을 조금 더 넣었는데 그게 많아버리면 그걸 또 버리고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야 되잖아요. 이게 경험담이네. 왜냐면 가게 형님 처음에 하실 때 항상 똑같은 반죽을 내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날에 따라 좀 약간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날 내가 잠을 좀 덜 잤으면 좀 그렇죠. 물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네. 그럼 그때마다 이제 꼽을 때마다 이제 그렇죠, 어떻게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구워내야 되니까 돈 받아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든 한다 마인드네. 네. 아, 일단 그럼 진행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부추를 저는 이제 부탄가스랑 후라이팬 좀 들어볼게요. 요코하마에 가게 있었어요? 저는 아타미인데 그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파를 좀 넣을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어머님이 손질해 주셨네. 그러니까요. 역시. 왜냐면 제가 이제 요리사를 데리고 방송한다 했는데 네. 못 믿으시더라고요. 아. 오징어 손질을 할 줄 아나? 아, 그래서 어머님이 해주셨구나. 네. 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쓰던 칼이 아니어가지고. 와, 양파 자른 거 보셨습니까? 저 정도 쳐다 하죠. 뭔 소리죠? 후라이팬 하고 이제 들어오시니까. 아, 저 후라이팬 치즈 넣었거든요. 그럼 후라이팬 넣을래? 식용유로 불 데펴가지고 닦아내면 되는데 식별 필요 없이. 그렇게 하자. 어 그러자. 자. 뭐 먹었냐? 김치 볶음밥 그거 해 먹은 거지? 어. 아이고. 아니 근데 진상이 저 김치 볶음밥 건드면 저 너무 화가 난다. 아 근데 진짜 한번 해봅시다. 저도 김치볶음밥을 정말 진짜 형님이 진짜 일본에만 살다 하셔서 한국 사람 입맛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재미죠. 그래서 진짜 나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기녀다님께 맛있으면 그것도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고. 와 근데 형님 일단 말톤에서 절대 너한테는 안 진다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이거 근데 식초인데 아이씨 식초잖아. 아 죄송합니다. 식초를 넣었어요 지금. 아니 자기가 넣어놓고 아니 형님이 넣어놓고 아니, 왜 저희한테 안 하세요. 어 여기 성격 있으시네. 아니 본인이 넣어놓고 우리한테 아이 식초잖아. 아니 죄송해요 좀 어쩐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왜 갑자기 식초를 따시나 했다. 어 이거 실화인가? 잠시만요. 네. 아 홍준 아니 형님 진짜 요리사 맞아요? 시큼한 냄새가 아우 식초 냄새 아우 아우 이거 긴장했네. 아이 괜찮다는데 이거 어디 찍고 있어? 야 이거 근데 있어? 아 이거 근데 얼굴 잘생겼네. 아, 내 아우 냄새. 이건 한번 씻어야 될 거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씻을게요. 아, 씻고 아, 어봐. 아,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시계장 좀 눌러주시고요. 저 형이 좀 많이 긴장하신 거 같아요. 파국이다. 아, 나 방금 사. 아, 근데 저 형님 왜 이렇게 긴장하신 거야? 아, 너무 그래 했잖아.
아, 커피는 달다 진영님이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아 형님. 5개 참치 숯불님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역시 형님 나이가 드시니까 형님. 아, 우리 형님들이 손 진짜 크시네. 아, 우리 형님들이 와. 이럴 때 소주 한잔 먹어주면 더 드립니다. 형님들이 예, 술을 좋아하세요. 안주도 술 안주네. 아. 안주도 술 안주니까. 아,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파전 끓일 때 불을 먼저 그 데려가지고 그렇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음식을 손님한테 팔아야 되니까 네. 일단은 반죽을 위에다가 올리고 불을 켜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네. 아 형태를 만들 수 있구나. 형 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죽을 하고 손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손 씻고 왔어요. 좋아, 좋아. 중간에다가 이제 둘렀으니까 이거를 깔잖아요. 그러면은 네. 알아서 밑에서 식용유가 퍼져요. 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옷을 다 튀시는데요? 괜찮아요. 긴장을 했나? 아니, 청바지가. 아, 괜찮아. 지금 괜찮아요?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켜도록 할게요. 바로 켜면 되죠. 아 맛있겠다. 그냥 이게 치즈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워내고 위에다가 치즈를 올릴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토치로 위에 네. 한번 굽고 아, 반대로 굽고 그렇죠. 네. 토치로 위에 치즈를 지지는데 그러면은 가정에서는 해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리를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해먹을 수 있는 치즈전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가정에서 해먹을 수 있는 치즈전 토치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치즈전을 오케이. 네. 자 치즈전에 필요한 게 형님들 간단해요. 부침개 가루에다가 부침개 가루를 이제 푼 다음에 반죽을 푼 다음에 네. 안에 부추를 5분의 3 정도만 썰어 넣었고요. 그다음에 양파도 썰어 넣었어요. 근데 이 베이스가 파전이랑 치즈전이랑 똑같대. 여기까지는 파전이랑 치즈전이 똑같고 이후에 이게 들어가는 게 치즈전이고요. 근데 이후에 해물이 들어가면 해물전이죠, 맞죠? 네.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구워낼 수 있는 부추전 있죠. 네. 그 부추전도 똑같아요. 근데 부추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당근을 들어가. 당근. 당근? 왜 당근을? 당근을 채를 써서 넣는데 그 네. 이유가 이뻐 보이잖아요. 색감. 아~ 색감. 아~ 제가 또 색감한 당근 진짜. 당근 있는데. 네. 그러면은 부추전도 구울 수 있죠. 그럼 또 부추전이 또 단 아 그 당근이 단맛을 또 내가지고 또 애들이 좋아해요. 달달한. 아니 형님 죄송한데 뒤집기가 없는데 가능하세요? 뒤집기 안 들고 왔어요? 아 드릴게요. 뒤집기. 뒤집기 아, 너무 있어? 아 나무 있잖아. 나무죽 그거. 깜짝 놀랐네. 형 이게 뒤집기인데요? 아 이게 뒤집기예요? 야. 아니 다 하신다면서요. 아, 그리고 이거 이제 집집마다 이거는 거의 포인트인데 제가 파전 구울 때마다 알려주는 건데 이게 밑에 그 가스레인지 버너 같은 것도 계속 쓰다 보면은 불이 화력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후라이팬 자체도 쓰다 보면은 빨리 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 골고루 아 맞아 맞아 맞아. 골고루 구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전을 구우면서 이렇게 반 바퀴씩 돌려줘요. 아. 야, 아 그러니까 네. 이제 후라이팬도 코팅이 벗겨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열 전도율 자체가 다르니까. 다르죠. 반 바퀴씩 돌려주면서. 네네네. 골고루. 어, 이거 진짜 레알 꿀팁이다. 어, 형님. 네? 오, 야. 그리고 이거를 구울 때 이제 한번 돌려줬으면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뿌려가지고 다음에 뒤집어도 따로 식용유를 또 안 뿌려도 되겠다. 아, 미리 이제 식용유를 뿌려놓고 네네네네. 뒤집는 거. 네. 오. 그리고 여기에서 불이 지금 세잖아요. 네. 그럼 뒤집으면 뒷면을 골고루 익혀야 되는데 불이 그렇죠. 세져버리면 타잖아. 그럼 불을 줄여요. 그러니까 면을 그러니까 파전을 뒤집기 전에는 불을 좀 줄이는 게 네. 아, 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굽고 마지막 구워낼 때 다시 화력을 세게 해가지고 바싹 네, 마무리를 와 요 형님 네 아 야 어 방금 절도 했었네 형님 네, 아니, 약간 DJ 할 때처럼 이 느낌으로 따닥 이렇게 하네 네, 그런 건 아니고 어 멋있다 아예 소리가 좋네요 소리가 어 진짜 이거에 네. 비 오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 못 마셔요. 막걸리. 전 못 마셔요. 아 그래요. 막걸리. 이슬 터터. 예, 저는 이론충이라 가지고 네. 아 이렇게 하면 술 먹는 사람들 좋아하겠구나라는 말 알아요. 예예. 전 안주만 존나 먹거든요. 네. 이렇게 또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치즈는 언제 올리는 거예요? 치즈는 이제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치즈를 올린 다음에 아. 한 바퀴 더 돌릴 거예요. 왜냐면 이 뒷면을 구웠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굽고 뒤로 돌려서 치즈 올리고 토치. 뭐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손님한테 내어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나가면 얼마예요? 그렇게 나가면 네. 9,800원 아 이 형 진짜 문제 있네 아 이 형 진짜 떼돈 번 이유가 있네 아 그게 아니고 왜 9,800원이면 싼 거지 비싸잖아요. 아, 원 재료가 비싸요 이 형 정색하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적당한 합리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네, 부추 한 단에 네. 1,500원인데 뭐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본인데 9,800원이면 싼 거지 치즈가
한국도 아니, 왜 당황해 하세요? 아 나는 그냥 말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형님이 이제 조금 설명해 주면 아 그 가격이 싼 거구나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렇게 발끈하시니까 이렇게 다 원래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당근이 들어가 있다 치면은 당연히 그 부추전이 됐겠죠. 와 그렇겠다. 그러고 나서 일단 불을 한번 끌게요. 아니 형님 이렇게 하면 약간 싱겁지 않나? 뭔가 반죽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아니요, 이제 간장을 원래, 그래서 간장을 아까 식초하고 이런 걸로 만들어 먹는 것 자체가. 아,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거 자체로 먹으면 좀 이거 자체로만 먹으려면은 간을 따로 해야 돼요. 소금 간이랑, 그 다음에 예. 뭐 다시다라든지 넣으면 굉장히 맛있긴 해요. 감칠맛이 나니까. 근데 일단은 떡볶이를 할 거잖아요. 형님이 같이 세트로 내려가는 메뉴가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파전만 먹었으면 당연히 간을 했어요. 심심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떡볶이랑 같이 먹으니까. 간장에 찍어서 먹어도 되고, 이제 떡볶이 찍어 먹어도 되고. 그럼 이제 치즈도 완성 한번 시켜보죠. 네네, 치즈. 이거 또 비싼 치즈 사오셨어. 슈레드 치즈 피자. 피자 치즈. 근데 여러분들 그 뭐하냐 그 누구냐 백종원 씨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맛있게 먹으려면 마지막에 미원 한 스푼. 아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죠. 설탕 많이.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맞아, 맞아. 당연히 맛있어야지 손님이 또 오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집에서. 얼굴은 찍지 마라. 얼굴은 찍지 마라. 아니, 너무 부담스럽다. 왜 잘생겼다 이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보인다. 아니, 그렇지 그거는 이제 뭐 본캠에서 보이잖아. 이쪽에서 보는 거랑 다른데. 니 너무 연애가 좀 이런 거 많이 본 거 아이가? 그냥 그 여기 나도 세워주고 온나 그냥 아, 세우고 온나. 아, 딱 한 개면 딱 좋네. 보통 이렇게 치즈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오 진짜 많이 들어간다 치즈가. 이렇게 해갖고 치즈를 올리면 평소 같으면 이제 토치가 있으면 토치로 찢었겠죠. 아 그럼 치즈 더 맛있겠다. 그렇죠. 왜냐면 색깔이 좋아요. 맞아. 색깔이. 아. 위에 그 좀 색깔이 좀 갈색깔 맞아 약간 탕듯한 피자. 아니 근데 형님 이거 나는 형님 전을 이렇게 쉽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저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농담 아니라 나 진짜 네. 내 집은 이거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다 형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반죽 자체가 페트병이 미리 담겨져 있다면 네 더 만들기가 쉽죠. 와 뭐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건데 집에서 구워 먹는 치즈전을 만들려면 토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한번 뒤집어 주시면 돼요. 뒤집어서 한 3초에서 5초 정도 시간 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원상 복귀시키면 끝이에요. 와 이게 집에서 치즈전을 먹을 수 있는 이유인데 귀찮은 게 하나 있긴 해요. 뭔데요? 왜냐면 이게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아, 웬만한 그 치즈전은 제일 마지막에 굽는 게 아 자 시원 씻어 오겠습니다. 요렇게 오! 와! 우와, 형님! 멋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좀 쳐주세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치즈가 그 달라붙어 버리니까. 아! 요 프라이팬에 달라붙어.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구나. 그러면 달라붙었던 치즈가 다시 떨어져. 아,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야! 와,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하면 치즈전이 아, 진짜 냄새 개구신데?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냄새가 너무 좋은데? 치즈전 이렇게. 지금 이거 당장 좀 뜯어 먹으면 안 돼요? 배고파 죽겠는데? 저 일단은 어, 치즈전 한 점 네. 먹어봐도 될까요? 아, 먹어봐도 되죠, 당연히. 아, 잠시만요. 네. 바로 네. 내가 밥 먹게 돼요. 빠르게 잡혀야겠습니다. 죄송해요. 좁아가지고 지금 좀 앞으로 갈까요? 아니, 앞으로 좀. 아니. 와, 이게 치즈전. 치즈전이죠. 이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잖아요. 연매출, 아, 연수 1억의 비밀. 네네. 와.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어 진짜 전 뭐 이렇게 따로 먹는 방법은 있나요? 아니요. 근데 원래 칼로 썰어가지고 이쁘게 먹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먹으면 너무 바삭바삭하다. 와 찢어지는 거 봐. 와 근데 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만들어 주세요. 아 예. 아 또 참치 수불가비 형님이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의자 하나만 주실래? 이거 막 의자 위에다. 티버야. 그거 간장 만들 그릇 잠시 작은 거 하나만 줄래? 아 그걸 올려주세요. 아 이거를 올려서 아. 네. 아니 그 조그만한 거 아무거나 들고 오면 돼. 큰 거 들고 와도 돼. 어 이거 하면 돼.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예 간장 찍어서 드시 따뜻하게 먹으면 좋아요. 근데 맛 없으면 맛 없다 해도 되죠? 네네네. 진짜죠? 네. 근데 간장이랑 같이 먹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간을 제가 떡볶이 그렇죠. 떡볶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떡볶이랑 같이 먹으려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냄새가 너무 좋다. 자 보시면 형님들 여기가 이게 이제 금방 만들어낸 간장 만드는 것도 위에 네. 치즈 보이시죠? 간장은 어떻게 만든? 간장은 그냥 간단하잖아요. 식초 초간장 만들 거니까 간장에다가 하지? 식초에다가 참기름 살짝 넣어서 쪽파도 이제 좀 썰어 넣으시고 예 쪽파 썰어 넣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 고춧가루 넣으면 맛있긴 한데. 아 고춧가루 있어요. 아 있어요? 고춧가루 좀 주시면. 진짜 뭔가 좀 약간 진짜 전문적이다. 여기서 대고 해주세요. 아 이거요? 아 이거 이제 간장에다가 살짝 내려서? 네.
간장에다가 식초 넣고 이제 참기름을 또 살짝 넣고. 왜냐면 이제 형님이 국방 하시면 이런 구도를 다 신경 쓰셔야 돼요. 네네네. 아 간장이 진간장이네요. 네. 좀 짜네. 아니 형님. 예. 아니 많이 만들어본 거 맞죠 이거?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예. 아니 간장이 진간장이니까 짜다고. 아 진간장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니 간장. 아니.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좀 넣으면 돼요? 아니 아니. 식초를 좀 더 넣었어. 아. 저 지금 끊어졌는데. 그 지금 당황했어. 어 저거 끊어졌다. 아니 아니 좀 따는 거 끊어졌다. 돼요, 왜 이러세요? 아니, 아니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러시냐고요? 가만 좀 해도 돼요? 네. 어, 손 조심하세요. 네, 손 조심하세요. 이런 건 뭐 일상 다반사죠. 요리하다 보면 뭐 이런 일은 많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오, 그래도 진짜로 딱 이렇게 하시네. 예? 네? 맞아요? 예. 네. 참기름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 참기름 넣어야죠. 좀 당하신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면은 절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지금 간장에 들어간 게 간장, 그 다음 식초, 그 다음 쪽파. 왜냐면 쪽파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파전 만들 때 해놨는데 그거를 얇게 점여가지고 넣으시고 마지막에 참기름이랑 고춧가루까지.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원래 많이 넣어요. 모르세요? 네. 간장 양이 많잖아요. 지금. 모르니까 이러죠. 지금 간장 양이 많죠. 이봐요. 넣어도. 아, 맞네. 네, 절대 안 많아요. 네. 좋아, 좋아. 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설탕 넣어야 된다는데. 설탕 넣으면 맛있죠? 어. 자, 팁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팁 얼로 와. 자, 그 다음에 형님 먼저. 아, 맛있다. 또 치즈 있는 부분을. 네네네, 치즈가 녹기 전에 먹는 게 제일 좋죠. 형님도 이제 한 입. 아, 예, 저는 별로. 예. 아니, 형님 요리를 형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는 파전 별로 안 좋아. 말했잖아요, 너무 많이 구우니까. 아, 맞아 맞아. 네. 저도 김치볶음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소스고요. 직접 만든 소스. 간장을 좀 더 찍을. 이제 조금만 찍으면 이제 그 치즈 맛이 많이 나고. 이거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찍었는데. 아 진짜 맛있다. 와. 난 한 입만 더 줘. 아 진짜 맛있다. 신기하죠? 치즈 전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 맛이.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치즈가 아직도 그 늘어지잖아요. 다 필요 없다. 예, 치즈가 늘어지니까 따뜻할 때 먹는 게. 아, 치즈 뜨겁다. 보이죠? 근데 너무 뜨거워. 치즈 많이 넣어서. 아 뜨거워. 와 너무 맛있는데 잠시만요. 접시 같은 거 있으면은 옆에 덜어놓고 또 구울까요 우리 치 이렇게 해물전을? 응. 와. 진짜 다행이네요. 맛있다. 아 맛있다. 다행이네요 이 맛에 맞으니까. 아마 근데 제가 이거 간을 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내가 그 생각까지는. 간을 떡볶이고 나발이고 깜빡하고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깜빡하고 안 했지. 나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솔직히 간을 했으면 또, 간 했으면 또 맛있지. 자 그러면 다음 해물 빠져 한번 구워볼게요. 해물 아, 해물 빠져는 근데 해물 향이 나니까 따로 그 소금 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간장이 있으니까 떡볶이도 맛있습니다. 있을 거고. 아 형님. 네. 진짜 맛있어. 진짜 아 이 1억 벌만하네. 아, 그나마 아니라 근데 이거에다가 진짜 떡볶이 근데 진짜 맛있나 보다. 우리가 원래 그랬잖아요. 어 원래라면 제가 그래서 맛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맛없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다음에 복수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형 근데 죄송한데 아유. 떡볶이는 진짜 맛없을 것 같아요. 아니 형님이 떡볶이를 설명해 줬는데 그거 진짜 존나 맛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에이 진짜 저는 뭐 네. 저는 바짝구면 이제 평타는 가니까. 어 진짜 맛있다. 이게 어떤 맛이냐 형님들. 자극적이지도 않고 뭔가 담백하면서 식감이 쫄깃쫄깃하면서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진짜 금상첨화. 떡볶이 국물이 맛없으면 간장에 먹고. 치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 어, 왜냐면 막 치즈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먹긴 했었어요. 어, 진짜 좋아하겠다. 치즈니까. 여성분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치즈니까. 치즈는 무조건 좋지. 그 위에 여기 위에 국밥 치즈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네.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맛있어. 하나만 어 먹어봐. 예. 뭐 안 넣었다. 왜요? 새우 없네요. 새우요? 제가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어머니 있어요. 어머니한테 뭘 보내주셨길래? 잠시만요.
어머님이 오징어 손질 어머님이 싫다고 하셨어. 오징어 손질을 할지 아니야라고 물어봤다고 얘기했다고요. 오징어 써는 것도 한번 보여줄래? 봐서 뭐해? 어 진짜 맛있다. 어머니 잠수다. 이거 이런 거 다 버릴까요? 네네.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낸 거 맞아? 어 맞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장보고 오신 거 맞죠? 아니요 어제 장보고 오셨는데. 아 그래요?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맞죠? 네. 상했나? 아니, 냄새나. 아 좀 난리 나요? 아니 괜찮아요. 뭐 안 적으면 돼. 아 오징어 냉동시킬래요? 이거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 써주세요. 아 예. 건더기 중이라서. 아 건더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형님 정말 죄송한데. 네네네 괜찮아요. 새우는 까먹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어쩔 수 없죠. 계란은 있어요? 아니요. 아 그러면은 비주얼은 오늘 없는 걸로 할까요? 아유 맛으로 승부하죠. 네 그러면 다음에는 아니, 맛으로 승부하죠. 다음에는 이제 구비가 되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리고... 해물파전이 네. 제 진짜 완전 18번 주특기. 왜냐면은 맛도 있지만 이뻐요. 해물파전이 정말 이뻐요. 그래서 해물파전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 있습니다. 새우 근데 이 근처에 새우 파는 데는 아니 근데 형님 나도 새우가 없어서 좀 당황스럽네. 아 여기 있네 형님. 아 이게 새우입니까?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아니, 뭐야. 나는 이게 무슨 줄 알았지. 무 새우잖아. 아 나는 이게 무슨 줄 알았어요. 무 됐나 좋은 새우 형님 이거. 아 난 뭔 줄 알았지. 그냥 이런 까게 들어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근데 식초를 뿌리지를 않나. 아니 난 진짜 이거 참고로 이거 진짜 좋은 새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그 네. 수산물 쪽에서 일하시는 네. 티버 형수. 그러니까 형부. 아 진짜? 네 노다프 형님이 주신 거. 아 진짜요? 아, 그래? 와. 계란 사오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계란은 준비 묵묵하게 없었어요. 근데 아,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예. 네. 아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난 당연히 집 계란 아닙니다. 네. 계란 아니 꼭 필요하면 사올게요 형님. 아니 괜찮아요. 네 그럼 갈게요. 네. 이쁘게 나오겠다. 형부가 언제 새우를 쪘어? 형부가 그때 나한테 보내줬어. 아 또 백국의 선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호주 갔어 왔나? 아니 형님 계란 사올까요 그러면? 아니 괜찮아요. 계란 있으면 위에 노랗게 되고 이쁘긴 하죠. 사올까? 아니 형 또 아저씨한테 정확히 그거, 얘기하세요. 그거는요? 필요해요? 필요하다. 아니 근데 이거 이건 어떻게 먹을 거예요? 오징어는 큰 게 좋아요? 잘 자란 게 좋아요? 어떻게 먹을래? 큰 거 잘 자란 거. 입맛에 맞춰드릴게요. 적당히. 짜증나는데. 아 여성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적당히. 한입 크기만. 한입 크기만. 이게 원래 근데 요리할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여성분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남자친구랑 왔을 때 먹기 좋은 크기를. 하지 않게. 어. 아, 그래서 우리 가게 샐러드 같은 크기를 그걸 제가 다 옛날에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연애 초반에 갔을 때 뼈다귀 잡고 가자고 한 남자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막 토마토 사라다 샐러드 나왔는데 그게 크면은 입 막 그렇게 먹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만 잘라줘도 한 입에 딱 먹을 수 있으니까. 해물은 저희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다 씻어서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그 뭐 안 씻었네 이런 드립 치지 마시고 요리에 대해서도 태클 좀 걸지 마세요 형님 아시겠죠? 뭐 안 와! 뭐 안 와! 와봤나! 뭐 연매출 뭐 야 3억 벌어봤나? 와봤나! 새끼가 진짜로 막 안 돼. 그냥 아프리카 다 전문가 다 전문가 다 임요한 이용호야. 아 진짜. 그래서 그 뭐 그거는 있죠 한 거 뭐예요? 뭐 있냐고 물어보는 계란. 거예요. 계란 말고 없어. 계란 말고는 없는데. 그거는 있죠. 그러니까 계란. 그랬는데, 아니, 내 계란이랑 계란은 있죠 이렇게 한 거야 티브이. 아 존나 더운데. 내가 갔다 올게. 아 각자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야. 어 내가 갈게. 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 오징어 다 쓰면은 굉장히 좋긴 하겠네요. 맛있겠다. 더 비교를 좋지 않나요? 맛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으면 다 쓰지 말고 그냥 새우랑 같이 봉인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우랑 같이 봉인을 하시고 왜냐면 네.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어. 이걸로 네네. 오징어 볶음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양이면. 네네. 새우랑 같이 넣어서. 오. 네. 새우랑 같이. 그것도 해주시나요? 예, 네, 해드릴게요. 지금 해달라고 해주면 지금 해주고. 벌써 다음에. 귀찮으신 거예요? 아니 다음에 먹고 싶으면 다음에 해주고 지금 해달라고 하면 해주죠. 오징어 볶음도 해주죠. 아, 형님 해드릴게요. 네. 아니 간단하니까. 밥 해주러 온 거 아니고 오늘은 이제 저랑 티뉴다 쿠팡에서 파전을 저희가 알려드린 거고 내가 이거는 응용 한번 해볼래요. 한번 진짜 제가 구워볼래요? 제가 구워볼게요.
형 이거 해물 좀 섞을까요 제가? 아 제가 할게요. 계란 사오면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계란을 사오면은.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잠시만. 계란을 사오면 그때 이제 올리고. 아 그때 불을 지피고 일단 미리 준비를 해놓읍시다. 와 형님 티버가 진짜 맛있어 하는 게 예. 방금 계란 사러 가잖아요. 예. 가기 전에 이거 먹고 왔어요. 이렇게 반죽해서 오징어하고 새우하고 다 넣었어요 여러분. 와 봉준이 백방 이거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형님. 와 부러워하겠네. 진짜 봉준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집밥 같은 거 흥민이랑 아, 저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초대해서 먹고 싶다. 아 벨댄스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거 오징어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냥 좀 넣어도 될 것 같아. 불을 지피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모양새를 갖출 수 있으니까. 이쁘게. 이게. 형님이 오늘 알려준 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열 전도율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울 때 돌려주는 돌려주면서 굽고 그 다음에 뒤집기 전에 해물파전 위에 기름을 둘러서 불을 낮춘 다음에 불을 뒤집고 낮춘 다음에 다시. 왜냐면은 일반 파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해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익었으면 이제 해물이 익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 상하면 진짜 안 좋아. 네. 그러면 센 불에 뒤져버리면 안에가 익기 전에도 타버리니까 그 안에를 이제 익히기 위해서 불을 약간 그리고 굽기 전에는 항상 이제 아까 뭔가 요리하는 남자인 듯 맨손으로 이렇게 아. 자리를 잘 봐주는 네. 그런 그렇지, 센스 그렇지. 네. 계란이 오는 대로 형님들 파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 컵 좀 쓸게요. 아직 아 형님 계란 마음대로 편하게 쓰세요 형님. 아 너무 맛있다. 아 진짜 괜찮네 형님.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물 파전 한 다음에는 해물 파전 두 개 정도 구워내고 네. 이제 떡볶이 떡볶이를 와 제가. 떡볶이 발음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형님. 왜요? 한번 해보세요. 떡볶이 왜요? 해물 파전 해보세요. 해물 파전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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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오사카죠. 일본어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제가 이제 모레 일본 여행을 떠나거든요. 저 일본어 그럼 제가 일단 일본어 말하는 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하죠. 오케이. 하지마 가실 때 처음 뵙겠습니다. 복구와 기뉴다상 데스. 아 저는 근데 원래 자기는 상이라고 안 붙여요. 저 복구와 기뉴다 데스 이래야 돼요. 복구와 기뉴다 데스. 저는 기뉴다입니다. 아나타와 미루바 미루오도 카와이 데스네. 대화방만 한 데스까? 아 당신은 보면 볼수록 귀엽네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니혼곤 홍화 도코니 아리마스카. 일본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네요. 이거 제일 참 좋아요.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건데. 아 무슨 소리세요 형님. 일본어 교재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건데. 와. 아 그럼 형님 일본어로는 진짜 충분히 이제 읽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 근데 읽는 게 좀 어렵잖아요. 읽는 게 어렵긴 하죠. 네, 그 다 가능하십니까? 네. 와 그럼 저 진짜 오사카 가서 기름 해면 되나요? 네네. 그럼 제가 당연히 안 받죠. 아 그래야 됩니다. 아 예예. 방금 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껴요. 시청자가 알려줘. 저희 놀러 가는 거예요. 아 놀러 가는 거. 아니 그럼 오사카 이제 뭐 간단하게 재료 오기 전에 일본에 진짜 가볼 만한 명소 같은 거 있습니까? 아 오사카니까 오사카면 이제 도톤보리. 도톤보리 맞아. 네 도톤보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다음에 뭘 먹어야 맛있을까요 형님? 도톤보리 다 맛있어요. 아 진짜요? 뭘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음식 거기 웬만한 메카. 왜냐면 관광 명소기 때문에 네네네, 맛있어요. 다 맛있고 볼거리는 뭐 있어요 형님? 볼거리는 도톤보리는 이제 그거잖아. 그룹 마라톤 하는 네, 그거랑 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면 저녁에 야경이 또 지립니다. 아 그리고 또 그 설명해 주는 사람 입담이 지려요. 네. 맞죠? 네. 아 그것도 그렇고 이제 낮에는 저 교토라든지 아니면 오사카성을 그러면 그런 건 없어요. 저는 항상 부산 오면 사람들이 막 해운대만 가고 그다음에 막 용두산 가고 막 이렇게 이상한 데 막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데가 용궁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용궁사가 진짜 저는 베스트라 생각하는데. 저 용궁사 자주 가요. 맞죠, 형님. 용궁사 진짜 편해지고 앞에 또 거기에서 해물파전 먹으면 또 그게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현 저도 용궁사 부산에 살아서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인데 뭐 형님이 일본에서 진짜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교토랑 오사카 성. 그걸 다 아는 건데 형님? 네? 다 아는 건데요? 근데 그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도 근데 8년 살면서 오사카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그게 잘 모르겠어. 도쿄적이면 아니 막말로 형님 이번에 제가 두 번째 말고 제가 더 많이 갔네 그러면. 그렇죠. 그럼 오사카 얘기하지 마세요. 자
저는 도쿄 쪽을 자주 가. 아니 형 뭐야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 도쿄를 잘 압니다. 예. 그럼 형이 그 형님이 주로 생활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저는 이제 아타미니까 온천 휴양지.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 진짜 숨겨진 거나 아니면 이건 진짜 가야 된다 살면서 이런 데 없습니까? 그냥 1박을 무조건 오셔야 되고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운전해서 한 25분만 가면 화라산. 와 화라산. 활화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화산 그 안에 온천수로 구워낸 부글부글해요? 그 구워낸 계란이 팔아요 계란. 삶은 계란. 근데 그거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연예인들이 예, 연예인들이 다 와요. 검해요 계란이. 맛있어요? 검은색 계란인데 까면은 진짜 맛있어요. 아니 일반 계란의 맛이 다릅니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 가서 먹어봐야 된다니까. 활화산 진짜로 연기 막 나요. 언제 폭발할지도 몰라. 꼭 가세요. 활화산에 구운 계란 네. 먹으러 일본까지 방송을 키세요. 네. 그러면은 그 폭발들이 100% 나옵니다. 뭐 여기서 폭발.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폭발하면 레전드다 이러면서 아. 후지산 등반할 때 그 소리를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럼 형님 그 일본에 사시면서 여행도 좀 자주 가셨어요? 일본 내에? 내 볼 때 그런 거 같아. 그냥 자기가 있는 지역에 적응되면 딴 지역 보통 잘 안 가요. 남자들은 좀 귀찮아 잘 안 가지 않나요? 그리고 저녁에 술 좋아하니까 그냥 집에서 있다가 나가서 아, 술 한잔 먹고 이게 술 한잔 하고. 최고의 안주가 뭐예요 형님한테는? 진짜 이것만 있으면 나 소주 한 3병 깐다. 나는 일본 요리 중에 야키토리 부위별로 다 팔잖아요. 야키토리가 뭔데요? 그거 이제 다 꼬지인데 부위별로 네. 다 팔잖아요. 아 맞아 그 꼬지에 꽂아가지고 간도 팔고 염통도 팔고 똥집도 팔고 염통도 팔고 맞아. 그거랑 그 다음에 처음엔 사시미를 좋아했어요 사시미. 근데 그 먹으니까 부담스러워. 너무 크게 쓰니까 이게 아 되게 이제 굵직굵직하게 나요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기해서 맛있었는데 계속 먹으니까 이제 물려서 잘 안 먹고 그 야키토리가 야키토리 야키토리가 이제 좀 잘하는 집이랑 못하는 집 차이가 있나요? 딱 보면 알죠. 어떤 비주얼적으로? 비주얼도 그렇고 먹어보면 알아. 이게 아 이 새끼가 또 씨는 왜냐면 또 이 새끼 싼 재료 쳐가지고 왔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씨발 네. 장사 안 되는 집이네. 왜냐면 재료 딱 씹어보면 이게 며칠 됐는지 아니까. 아 고기가 네, 맞아. 고기,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은 계속 회전이 되니까 당연히 신선한 걸 쓸 텐데. 맞아 이게 왜냐면 아까 전에 이 형님이 오징어 딱 만지자마자 이거 오늘 아침에 산 거 맞아야 되는데 사실 이 오징어가 저희 어머니가 사놓고 손질해갖고 냉동고에 넣어놓은 걸 들고 오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료의 신선함을 먼저 보는 거다. 네, 그러니까 알죠. 와 저는 이제 가게 하고 나서 말아 먹었잖아요. 네. 그 이후 습관 든 게 가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종업원수 때리고 이제 주방장 때리고 스캔 때려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그게 나오거든, 맞죠, 가다가 맞죠. 나오거든요. 그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야 형님 진짜 그래도 재료 같은 거 보시구나. 네 저는 그래서 포장마차를 가도 저 길거리 포장마차 가면 그 앞에 재료 있잖아요. 예. 그거부터 먼저 봐요. 그래서 요리 아... 그거하고 색깔 봐요. 왜냐면 포장마차에 그 아예 네. 해산물 재료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거 딱 보고 들어가요. 형 근데 그거 알아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오늘 들어온 해물 앞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 뒤에 놔두는 거 알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그냥 손님 오잖아요. 그러면 싱싱한 재료는 앞에 놔두고 뒤에 거로만 해. 근데 먹어보면 냄새가 나요. 나지? 그러면 그때 개빡치는 거 그러면 그때 난 얘기해요. 아 뭐라고? 계산은 해요. 계산은 그래. 하는데 이거 재료가 조금 오래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손 안 대요. 진짜 까다로운 스타일이구나. 아니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는 당했지만 다음 사람은 안 당해야 되니까. 나는 요리사기 때문에 요리 음식으로 장난치는 이게 근데 형님 어떤 논리랑 똑같은 건 게 아프리카에 종식시키면 맨날 채팅 이상을 치는 건빵들 있죠. 지지 마라 하지 마라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다른 시청자가 너무 힘들어한다. 비제가 힘들어한다 하죠. 딴 방 가서 똑같이 해요. 네, 똑같이. 똑같이 포장마차 그만하죠. 똑같이 지랄하네 이러면서 똑같이 써요. 안 바뀌어. 원래부터 잘하는 집은 원래 잘하는 거야. 야, 어쩔 맞아. 수가 없어요. 그거 타고난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전성이 바뀌어. 전성이 바뀌었어요. 전성이 안 바뀌어. 똑같이 형이 맞죠. 그럼 형이 그런 나도 사는 싼 게 좀 있으신가 보네요.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방 얼마나 채팅이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얼마 전에 형님 방 봤는데 형님 방에서 우리 방은 채팅이 클리어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요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제일 충격 먹었을 때 네. 일본에서 그때 방송할 때 그래도 260명인가 보고 있었어요. 네네. 3분 동안 채팅 없어가지고 그때 진짜 빡쳐가지고 내가 볼 때 형님이 이게 잘 되잖아요. 이거 보러 오신 분들 있어요? 에이, 없는데 그 진짜 에이, 설마 진짜 이거 보러 오는 분 있고 내 일본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재밌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듣다가 특이한 게 있으면 가서 보고 약간 그런 게 많아. 진짜 그런 게 많아서 그래요. 그게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아 너무 화가 났다.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거 씨 뭐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아 저는 가끔 진짜 제 방식 조명들 좀 닥쳤어. 아 아니 좀 가끔씩 좀 조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그런 게 있구나.
아니 형이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일본에 있을 때 뭐 이제 소주 술 한 잔 걸치면서 했다는데 그러면 일본 술 중에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습니까? 일본 술은 일단 이거 무조건 사케, 먹어라. 사케라고 하잖아요. 사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케. 청아 비슷하게. 사케. 정조. 사케가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사케 사케. 사케입니까? 아 형 좀 약하시네. 사케. 사케. 아니 사케. 아니 사케입니까? 예. 그게 준마이라고 있어요. 준마이. 준마이가 이제 쌀로 만든 술인데 예. 정말 맛있어요. 쌀로 만들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쌀로 만들 술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막걸리. 막걸리 쌀로 만들잖아. 네. 맛이 달라요? 와, 이 형 나 약간 이런 눈빛에서 야, 술 못 마시고 그냥 꺼져.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 와, 아니고. 와,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나는 솔직히 술은 일본 인정. 내가 일본 안 좋아해요. 근데 술은 진짜 일본이 술 종류가 엄청 많아 가지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술 제각각마다 향이 다 틀리고 맛이 다 틀려요. 그러면 일본에서 술 좀 사옵니까? 한 번씩 이제 선물할 때 사오죠. 오, 네. 최고의 술 같은 거 할까? 이거 있습니까? 본인이 먹었던 술 중에 진짜 이거는 진짜 뭐 돈 가격 근데 우리 가게에 술 많아요. 진짜 그 막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술도 있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술이요? 일부러 주문 제작하는 것도 있고 4.5리터짜리 술도 있고. 그런 건 하나 얼마 해요, 언니? 그런 건 하나에 한 3, 40만 원 해요. 와. 그런 거를 이제 오픈 선물로 막 손님들이 친구들이 주고. 오, 괜찮다. 그런 술도 있고. 그런 술은 맛보다는 이제 신기하니까 이제 평소에는 아. 못, 맛을 못 보니까. 아, 되게 구하기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의미로 먹는 거고. 파전 굽죠. 자, 이제 준비를 아까 다 해놨으니까. 근데 그거에도 재밌을 것 같아. 이게 쿡방 하시면서 네. 형이 아까 야끼토리 그렇죠, 그렇죠. 야키토리 형님이 구워내고, 네네네. 일본 술 아~ 쫙 사가지고 형님이 맛 평가를 네.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런 사람 없어요. 이런 거 아~ 있다고 하죠. 따라하세요. 예. 다 따라하는 거야. 그렇죠. 아무것도 못했지. 이거 최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다 따라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더 잘하잖아요. 아니. 제가 유행을 시켰죠. 아니 근데 형 진짜 술 리뷰 괜찮겠다. 일본 술 리뷰. 아 그런 거 괜찮겠네. 형 말고 할 사람이 없어. 아프리카 BJ 중에. 술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그리고 일본에서 오래 살다 온 BJ가 많이 없고 네. 많이 오래 살다 보면 형처럼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형이 비주얼이 좀 좋잖아요. 인정. 너 반했냐? 오빠가 최고야. 너 오늘 좀 싫어라. 아 더워 죽겠어. 수고했어. 이거는 중간에만 넣으면 돼요. 왜냐면은 네. 어차피 뒤집으면 퍼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무슨 뭐 그림 색칠하듯이 다 칠하는 게 네네네. 아니라 중간에만 넣어도 알아서 퍼져요. 그리고 아까 마른 새우가 만약에 있었으면 마른 새우도 색깔이 이쁜 걸 사면 돼요. 원래 형님이 그거 가져오기로 하셨나요? 네, 가보겠습니다. 그래놓고 저보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 진짜 그래서 여기 만약에 네, 여기에 만약에 그 마른 새우를 넣어서 색깔 이쁜 거 핑크 색깔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또 이쁘게 핑크색 새우. 네, 아 핑크가 네. 좋죠. 네. 남자는 핑크죠. 아, 핑크 좋아하죠. 네. 네. 저는 핑크 완전 좋아합니다. 핑크 진짜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해물파전 근데 비주얼이 너무 이쁠 것 같아. 네 이렇게 근데 해가지고. 솔직히 비주얼로 따져도 치즈전도 비주얼 좋아요. 아 근데 치즈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잘 뽑혔어요. 터치 엮은 것보다 더 잘 뽑혔어요. 솔직히 내가 속으로 이 생각했죠. 아 그래도 사람들 좀 보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했죠. 아 근데 존나 잘 뽑혔어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돌려주고 왜냐면 이제 열 전도율이 코팅이 네. 벗겨질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후라이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버너 자체가 똑같은 전도를 못 주기 때문에 그렇죠. 돌려서 굽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은 뭐냐면 뒤집기 전에 반대편에 네, 미리 작업을 해놓는 네. 거예요. 보통 보면 뒤집고 나서 후라이팬 이렇게 옆으로 그렇지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겉은 좀 바삭하게 굽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 좋긴 한데 식용유 많이 쓰기도 쓰고 부담스러울걸요. 사실 좀 굳이 그렇게 가정에서 할 필요 없으니까. 형님도 솔직히 요리가 귀찮아 밖에 나가서 말 좀. 튀었어요? 아니요. 네, 저 왜 튀었는데요? 아, 그래요? 에이, 거짓말 진짜. 엄마가 막 호두둑 나. 네, 그래서 가정에서 해먹을 수 없으니까. 아니, 가정에서 솔직히 네. 집에서 요리가 귀찮으면. 오, 집에서 요리 안 해요. 아? 네? 요리 안 그러면 냉정하게 네. 와이프분의 요리 실력 어떻습니까? 우리 와이프 요리 못해요. 아! 나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는데 그럼 다 배달해서 먹어요? 아니요 해주죠. 해주긴 해주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거예요. 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네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아, 건강하게 맛은 없어. 거고. 와이프분의 요리 중에 베스트 이것만은 우리 와이프가 짱이다. 건강식 와 이 형 실수한 빨리 아니 생각이 안 나. 계란 비빔밥 편집 자 오케이 자 네. 그러면 형님 진상처리반 네. 형님의 와이프분 네. 와이프분 굉장히 아리따우시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못 봤거든요. 네. 네. 못 봤는데 네.
그분이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네. 요리도 굉장히 잘하시겠죠. 네. 최고의 요리는 뭐다? 알탕. 알탕. 와. 아~ 술안주. 쉽지 않겠네. 알탕 진짜 알을 또 좋아해. 거의 근하게. 아~ 그러니까. 알탕이구나. 그래서 알탕을 너무 잘 끓여가지고. 와, 이 알탕 진짜 맛있다. 나 언제 진짜 기회 한번 네. 있으면. 아, 진짜로. 사진으로 그래서, 찍어서 네. 보내주세요. 먹기는 좀 네. 그렇고. 그래서 알탕 진짜 맛있다 이러니까. 네. 요즘은 마트에서 다 만들어. 아니 근데 재료 자체가 그냥 넣고. 야채만 넣고 야, 잘 나와 잘 나와 이거 잘 나와 그걸 그린 거야 그냥 소가주자 소가주자 어쩐지 맛있더라 아 근데 형님 진짜 실수한 게 이거네 그전에는 이제 와이프분이 일일이 다 했는데 아 이건 좀 맛없다 이건 좀 짭다 이건 좀 달다 이렇게 하다가 근데 마트에서 알탕 먹어보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거 아니야 그거 막 뭐? 지금 저 사온 게 맛있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아 형 진짜 큰 실수 아니 근데 저는 입이 그렇잖아요 아 그치 네, 전문가니까 네, 어쩔 수 없지 어, 그리고 또 이제 어, 좀 오래 같이 지내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신호에 달달함은 남아있나요? 없죠 그래도 솔직히 내 편이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내 편이라는 생각 들죠 그게 진짜 든든하죠 든든하지 그러니까 방송을 결혼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맞아 형님 이제 결혼하시고 자녀분 계시지만 이제 편하게 와야 할 방송하시고 이제 전국구로 돌아가면서 방송하신 아 그러니까. 지용지아님이 또 100개 생각해 아 우리 지용지아님이 또 감사합니다 저 지용지아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들 이름이 지용이고 지아예요 와 제 처남이 아 처남이 처남아 아 어서오세요 아 처남이 자득하게 됐습니까? 아,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렇게 이제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뭐지 좀 이게 만약 이렇게 보세요 이게 계란이 퍼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마른 새우가 만약에 있었으면 새우가 와 비주얼 지린다 이게 중간에 형님들 이게 계란이에요 계란 맞죠? 네 그냥 그러니까 원래 마른 이게, 새우가 있었으면 그렇죠 동네 해물파전을 이제 다른 식으로 구워낸 거예요 왜냐면 파전 먹기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동 해물파전은 파를 하나 다 넣으니까 먹기 불편하다고 진짜 불편해요 네 그거를 네, 이렇게 구워서 똑같은 비주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게 맛있다 맛있다 하지만 네. 호불호가 갈리는 게 형님이 네. 아까 말씀했듯이 같은 파라도 앞부분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네네. 뒷부분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다 구워내니까 그렇죠, 호불호가 좀 갈려 네. 야, 근데 형님 진짜 요리하는 스타일이 좀 약간 요리